외국인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. 이런 사후 면세점 설립에 이렇다 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17,000여 곳으로 5년 새 5배 넘게 늘었습니다. 경쟁은 이렇게 치열해지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하면서 문 닫는 곳이 생겼고 입점했던 점포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팔다 남은 물건이 구석에 방치돼 있습니다. 지난 2월 문을 연 한 사후 면세점의 강남 지점인데 장사가 안 돼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. 많은 관광객을 기대하고 입점했던 점포 상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매달도 안 했고 8개월 동안 판매한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도 안 되죠. 일부 점포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면세점 측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버티고 있습니다. 워낙 잘 주세요. 그래, 해봤자 영업에 아무 지장 없어. 내일 전화하세요. 지금 준비 되게 안 좋으니까요. 그러면서 면세점 측은 춘천에 4배는 더 큰 지점을 냈습니다.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점포 측이 인터넷에 면세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관리비 90만 원도 내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. 관리비를 안 내서 뭐 한 700만 원 돈 보증금을 안 돌려줘. 아니, 정말 돈을 아예 안 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. 사실 이게 감정싸움입니다, 사실은. 이 지점에서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점포는 4곳. 다른 지점의 점포 5곳을 합치면 피해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. 사후 면세점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열 수 있습니다. 입주 점포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세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